오늘 엄쌤이랑 같이 하게 될 수업은 이제 와서 애프터 올을 이용한 표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미드 하나를 보다가 이런 표현을 좀 발견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우선은 애프터 올이 들어간 표현을 오늘은 궁극적으로 배울 거긴 하지만 애프터 자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뭐 후회고 올은 뭐 모두잖아요. 근데 애프터 올을 같이 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혹시 아세요? 결국? 결국 뭐 어떻게 됐어요? 할 때 그 결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finally 이런 거. finally처럼. 그쵸? Finally, eventually, in the end, 뭐 after all 막 다 그런 식으로 뭐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그 애프터 올을 쓰는 것부터 우선 하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애프터 올을 문장의 맨 처음에 놓을 수도 있고 문장의 맨 끝으로 뺄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넣고 예를 들어 해보면, 결국 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선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예요. 그래서 책임인데 책임을 지다 할 때 그 지다라는 말은 어떤 동사로 표현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take인가? take예요. 그래서 take 그 책임, the responsibility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결국 네가 그 책임 져야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after all, you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그치. After all, you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만약에 더 세게 하려면 after all, you have to take the responsibility 로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내 친구는 다 이번 주에 바빠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앞에가 내 친구는 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영어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친구 All my friend? All my friend예요. 그래서 all my friends, all이 있으니까 all my friends 바빠요 할 때 동사는 are busy 이번 주에 this week 또는 this weekend 주말이면은 so all my friends are busy this weekend. 그래서 전 결국 집에 있을 거예요. I'll be home 그냥 I'll be home. I'll be home 해도 되고 I'll be at home 해도 되고 I'll be home 해도 돼요. After all. 그래서 all my friends are busy this weekend. So I'll be home after all. So I'll be home after all. 전체 다 한번 해보면 all my friends are busy this weekend. So I'll be home after all. 그래서 내 친구 다 바빠가지고 나는 결국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After all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할 건 이제 여기다 뒤에다 뭘 붙여서 약간 의미를 다른 식으로 이제 쓰는 걸 할 건데, 오늘 붙일 말은 뭐냐면 after all 다음에 this time을 붙일 거예요. After all this time. 얘는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 말이 좀 안 돼요. 예쁘게. 해보면 after all은 결국이죠. This time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결국 이 시간에, 말이 어색하단 말이에요. 제가 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after all this time이 들어간 예문을 드릴 테니까 내용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무슨 의미일지. 네. 예를 들어서 after all this time 이게 먼저 들어가고 I finally realized I didn't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은 걸 결국 알았어? 알았어요. 근데 after all this time이 들어갔어요. 뭔가 결국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지금 이 순간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뒤에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이걸로도 충분히 괜찮은데요? 결국으로도 괜찮은 것 같죠? 네. 근데 this time이 왜 붙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시점을 뭔가 얘기한다라는 거잖아요. this time이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서야. 결국 이제서야. 지금 와서야. 지금에서야. 지금에서야 나는 결국 알게 됐어.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게 after all this time이야. After all this time. 기억하기는 아마 쉬울 거예요. 약간 되게 약간 결국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네. 지금 이 순간에 와서야. 이제 와서야. 이제 결국 와서. 어떻게 됐어? 그럼. 그렇지.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방금 해본 문장은 원래 이거였어요. After all this time, I finally realized I didn't love him. After all this time, I finally realized I didn't love him. 이 완성이 됐어요. 이번엔 직접 만드셔야 돼요. 네.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와서 있다고라고 먼저 얘기할 거예요. 원래 전체 문장은 뭐라 할 거냐면 네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고 이제 물어볼 건데 물어볼 때 이제 의문문 형태를 취할 건 아니고요. 평서문처럼 만들고 그냥 억양만 올릴 거예요. 오늘 구어로 만들 거라서. 그래서 우선 있어요. 뭔가 있어요를 만들어 보세요. There is 뭔가가 있어. There 뭐, is something? There is something이 something. 있다고 너가 말하고 싶다만 뒤에 붙이면 돼요. 그러면 There is something. Something? You want? 정보. Say. Say. 그래서 There is something you want to say 라고 하면 say? 그렇게 하면 너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예요. 그냥 그쵸? 너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억양만 올릴 거야. 뒤에만 you there, want to say? There is something you want to say? 그럼 after all this time there is something you want to say? 맞았어. After all this time there is something you want to say? After all this time, there is something you want to say? 이제 와서 너가 나한테 이제 말할 게 있다고?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이번에는 의문문 형태를 따서 하나 말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왜 너는 하고 싶어? 까지만 해볼 거예요. 뭐 원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Why you want to? Why you want to? 전에 뭐가 있어?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는 항상 Why do you? 그치. Why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뭘 원하냐면 포기하고 싶어. Give up? Give up. Give up 할 때 give up 하는 걸 그냥 뒤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give up 할 때 뭐 테스트를 give up 한다든지 돈을 give up 한다든지 근데 사람에 대해서 포기할 때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얘를 이제 잊겠다. 얘랑 관계를 끊겠다. 이런 식으로 give up 하는 거 있잖아요. Give up. On. O-N 하고 사람을 써요. On. 나머지는 그냥 쓰는데 사람일 때는 on. 네. 이제 와서 왜 걔를, 그를 포기하고 싶은 거야? 여태까지 잘 지내놓고. 그러면? 그러면 after all this time, why do you want to? Give up on him. After all this time, why do you want to give up on him? After all this time, why do you want to give up on him? 하면 왜 이제 와서 걔를 포기하고 싶은 건데?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예 all this time 뒤로 빼도 돼요. 그래서 why do you want to give up on him after all this time? Why do you want to give up on him after all this time? 이렇게 뒤로 빼도 되고 이건 자유롭네요. 네. 아까 after all이랑 똑같아요. 앞에 놔도 되고 뒤에 빼도 되고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그럴 것 같아.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한마디 하죠. 한마디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너한테 이제 별로 감정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이제 좋아하는 감정, 호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I don't think? 그치, 그렇게 쓰죠. 그래서 I don't think 해놓고 그게 이제 긍정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감정이 있다. 내가 너한테 감정이 있다? 그럼 I have? I have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나 기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feelings라고. Feelings, 그냥 I have feelings for? For 누구? You. 그러면 I have feelings for 누구 하면 그 사람한테 호감 있다는 뜻이야. 호감 있다. 좋은 뜻이네. 좋은 뜻이지. I don't think I have feelings for you. I don't think I have feelings for you anymore. 더 이상 너한테 호감이 난 좀 없는 것 같아. 그럼 I don't think I have feelings for you anymore. 여태까지 잘해줘놓고. 잘해줬는데 갑자기 잘해준 애가 얘기하는 거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왜? 영어로? 영어로? After all this time? 그것만 하기 좀 아쉽긴 하겠지만 약간 남자들이 많이 쓸 것 같지 않나? 이제 막 남자가 막 차도 사주고 술도 사줬는데 갑자기 저 집에 갈게요. 이제 와서? 밥도 먹고? 이런 거 있잖아. After all this time?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와서. What's going on? Monica had lunch with Richard. No, her boyfriend Richard. It meant nothing, okay? I mean, after all this time, how can you not trust me? I mean, after all this time, how can you not trust me? I mean, after all this time, how can you not trust me? I mean, after all this time, how can you not trust me? 지금 또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뒤에가 살짝 달라. 아주 살짝쿵 다른데 after는 똑같아. 근데 this가 this로 바뀌어요. time은 years로 바뀌어. years. ds 붙여가지고. 여러 해. 되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지금. 좀 많이 달라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이제 와서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닌 다른 느낌인 거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떤 뜻일지. After all these years 해놓고 it feels like
only 응? yesterday. 이러면? 어제 같이 느껴져. 어제 같이 느껴져. 그렇죠? 근데 약간 우리말로는 좀 어색한가? 어색한 것 같죠? 약간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일어난 일인데 너무 생생해서 기억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진다 할 때 자주 이제 딱 쓰는 딱 굳어져 있는 표현이 It feels like only yesterday. It feels like only yesterday. 불과 어제 있었던 일 같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After all these years가 같이 나오는 거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되게 그런 되게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all these years잖아요. 해가 여러 해잖아요. 여러 해니까.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라는 거를 these years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어제 있었던 일 같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느낌.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나? 간단하게?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러면 비슷하게 한 해보세요. 그녀는 보였어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애를 봤는데 그녀는 보였어요. She looked? 응, she looked. 똑같이 보였어요. Same? Same 앞에는 항상 뭐가 같이 따라와요. 뭘까요? The same? The same. She looked the same이죠? 그런데 거기에 약간 강조하는 말을 붙여서 정말 고대로 이런 느낌으로 주려고 just를 붙일 수도 있어요. Just the same. 이렇게. So, she looked just the same 하면 똑같이 보였어요, 야, 그녀가. 그런 다음에 after all these years. 아, 오랜 시간이 흐른데도? 청년 많이 했나 봐. She looked just the same after all these years. She looked just the same after all these years. She looked just the same after all these years.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걔는 똑같더라. You saying you want to get married? Vegas isn't that far away. I'm in. Let's do it. After all these years, I'm really happy for the two of you. Oh, thank you. Now get out of my spot. After all these years, after all these years, after all these years. 또 하나 해보세요. 이번에는 궁금해요. I wondering? I am wondering. I am wondering. I am wondering. 뭐일지 아닐지를 쓸 거야. 그래서. If? If. So I'm wondering if. 까지 해놓고 주어 동사만 걸어주면 돼요. 그녀가 나를 보고 싶어 할지. 를 뒤에 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he want me? Me. 그치? 그래서 I'm wondering if she still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지 여전히, 알고 싶으면 그래서 I'm wondering if she still wants to meet me. I'm wondering if she still wants to meet me. 여기까지만 하면 걔가 아직도 날 보고 싶어 하는지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네. 지금 내 상황이. 그런데 그 뒤에다가 after all these years를 붙이면 뜻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네? 아, 약간 첫사랑 같은 거 쓸 때 얘기하는 건가? 그치.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걔가 보고 싶어 할라나? 나 동창회 나가도 될라나? 이런 느낌을 할 때 I'm wondering if she still wants to meet me after all these years. I'm wondering if she still wants to meet me after all these years. I'm wondering if she still wants to meet me after all these years. After all these These years. These years, yeah. These After years. all these years.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오랜만에. 그러면 너무 좋아요. I'm so happy. I'm so happy. That은 써도 되고 날려도 돼요. 다시 주어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결국 함께 만났다니. 너무 좋아요. 마침내 다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We finally met together. Together. I'm so happy. I'm so happy. We finally met together. 해도 we 되고. Met together. 과거형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완료형으로 완료형 써도 되고. 되고. We have finally met together. 까지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런데요? 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after all these years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뒤에다가 네. 오케이. 그래서 I'm so happy we have finally met together after all these years. I'm so happy we have finally met together after all these years.
I'm so happy we have finally met together after all these years. 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좋네요. 좋아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은사님을 뭐 찾아갔다던가 아니면 뭐 꼭 은사님 아니라도 정말 뭐 보고 싶었던 사람을 뭐 오랜만에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뭔가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는데도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After all these years. Mind if I use your bathroom? Yeah, just back there. How about that? After all these years, your big bad high school bully finally apologizes. Yeah. After all these years, your big bad high school bully finally apologizes. After all these years, your big bad high school bully finally apologizes. After all these years, your big bad high school bully finally apologizes. After all this time, why do you want to give up? After all this time, why do you want to give up? After all this time, why do you want to give up? After all these years, she looked just the same. After all these years, she looked just the same. After all these years, she looked just the same. They've finally met again after all these years. They've finally met again after all these years. They've finally met again after all these years.